이거 가꾸고도 엄청 잘 될 거니까 그때 가꾸면 돼. 어쩜 이런 사람에게 엄마가 똑 떨어졌지? 엄마 너무 이쁘다 근데 엄마 왜 이렇게 이뻐? 나 화장 안 했는데? 근데 너무 이뻐. 왜 이렇게 이쁘지? 봐봐, 봐봐. 응? 너무 이뻐. 진짜 예쁘다. 피부가 좋아졌나? 어. 화장. 난 애기 보러 올 때는 목욕 제기하고 와. 그렇지. 머리부터 고마워. 발끝까지. 진짜? 어. 엄마 되게 애따 보여, 방금. 뭔가 느낌이. 그니까, 그래? 뭔가, 맑아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세상에 때를 안 탄 느낌 같은 거 있잖아. 뭔지 알지? 그런 맑음이 느껴졌어. 근데 내가 내년에 2022년도에 어떻게 살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 첫째가 딱 떠오르는 게 뭔지 알아? 친절하게 살자. 왜 갑자기 친절했겠어? 갑자기는 아니지. 나는 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모진 말이라든지 막 그런 말은 거의 안 해. 거의 안 하지. 근데 조금 더 내가 친절해지자. 그러니까 베푼다는 것도 다 섞은 거야. 친절하면은 감사함, 베품. 나도 나도 엄마. 내가 나 클렌치님이나 막 요즘에 그런 동기부여 이런 거 많이 보고 듣고 하면은 되게 나의 소망을 강력하게 뭐 꿈꾸라고 하잖아. 그치. 나의 뭐 5년 후의 모습. 그다음에 그거 생각했을 때 나한테 막 강렬하게 내가 몇십억 부자가 돼야지, 몇백억 부자가 돼야지 이런 거 없다? 근데 약간 이건 있어. 내가 그때 인간적으로 되게 성숙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되게 자애로움을 갖고 싶은 거야. 뭐에 대한 자유로? 그냥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는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었어. 조건 있었지. 내가 그러니까 주는 것만큼 난 받아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 그게 정상이야. 근데 그게 인간이야. 근데 그러면 솔직히 내가 나중엔 더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 줄 때도 더 기쁨을 못 누리고. 근데 아무튼간에 나는 지금은 그거야. 그리고 엄마 무조건적인 친절이 더 돌아와. 이상하게. 그니까 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 요새 굉장히 감사한 게 뭔지 알아? 뭐야? 내가 결혼하고 나서 집 살려고 진짜 내가 일주일에 500원 가서 사는 적도 있었어. 진짜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전부 다 갯돈을 넣은 거야. 갯돈을 넣으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때는 막 베푸는 게 아니라 나 살도 바쁘지.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너네들 작은 엄마들이 봐주시고 그게 고마움으로 돼 있는 거지. 물론 나는 대가를 줬지만 어느 날부터는 계속 이제 명절 때 한 명도 아니고 다 챙겼잖아. 몇 명, 몇 분 챙겨드렸지? 할머니들? 할머니들 세 분 계속 챙겨드리고 근데 왜 감사함을 느껴지면? 나는 그게 이거 갚아야 되라고 준 적이 없거든. 한 번도. 너 나중에 이거 꼭 갚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너는 분명히 나중에 참 잘 될 거야. 이거 갚고도 엄청 잘 될 거니까 그때 갚으면 돼. 어쩜 이런 사람에게 엄마가 똑 떨어졌지? 그거 말고도 굉장히 또 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를 지나가다 보면 돈 달라는 게 그렇게 많아. 그럼 나는 좀 나는 왜 속냐? 왜 이렇게 해? 속는 게 아니지. 적당한 타이밍이 없었어. 진짜 적당한 타이밍이 없었어. 근데 그게 다들 돌아온 게 건강하지? 너희들 그래도 자리에 앞가름하고 잘 살고 있지? 특히 나는 돌아온 걸 생각해. 내가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해. 걱정할 것도 없고 걱정한다고 뭐 달라질 거 없어. 그래서 내가 맑아진 느낌이 들어. 아 진짜 맑아. 너무 약간 독이 없어. 독이 없어? 그러니까 독소 빠진 거 같아. 디톡스 된 거 같아. 표정이야. 나 말 좋다 야. 표정이 디톡스가 됐다. 진짜로. 근데 이게 엄마, 근데 내가 딱 보는 순간 무슨 느낌인지 알아? 엄마 그 표정으로 다니잖아? 좋은 일들만 생기고 좋은 사람들만 온다? 진짜 그럴 것 같아. 내가 올해 화두는
나 친절하게 살자. 아, 2021년? 2022년. 2년? 새로 다가오는 해에. 정말 감사하게. 감사하나 베푸는 게 다 들어가. 친절하게. 맞아. 나는. 나는 두 가지 해도 돼? 난 감사함과 정진. 정진? 좋지. 한 가지 길로 정진하면 내가 원하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